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2015년이죠. 네, 10월 10일. 항상 1년 중에 제일 좀 그래도 그렇게 하는 날이 10월 10일인데 해피림은 딱 10월 10일 토요일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 어떻게 연휴 잘 쉬고 계세요? 사실상 오늘이 뭐 빨간 날은 빨간 날인, 아니 그 빨간 날이 아닌데 어제가 한글날로 빨간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 5일제 근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이 거의 연휴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예. 아,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하러 나올 때 굉장히 미안했어요. 우리 방송국 분들한테. 예. 저희 프로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연휴신데. 예. 저희 때, 저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딴 날보다, 예.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날보다 전화 주시면요. 예. 그래요. 나 놀 때 남 일하면은 그거 아시죠? 예, 더 따블로 즐거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놀 때 지금 저희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많이 주시고요. 글쎄요, 요즘 벌써 전화가 많이 걸려오나요? 예, 저번 주에 제가 힌트를 좀 드렸더니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많이 하라니까. 에이, 그래요. 오늘은 많이 전화가 걸려나 보네요.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전화 많이 주시고요. 뭐 사실상 연휴 같은 기분에 가운데 날 토요일 아침에 마음 편하게 저하고 상담해 보겠습니다. 전 잠시 후 1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어떻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우, 아침 지금 화면에, 예, 모니터에 제가 이렇게 제 모니터를 보는데, 아, 모니터에 제 얼굴이 오늘 나오는데, 어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가 늙어 보이냐. 그러게, 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따라 굉장히 늙어 보이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네. 가을 타나?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천안에 사는 이현승이에요. 어디요? 천안이요. 아, 천안. 천안에 사시는 성함이? 네네. 김? 이현순. 아, 이현순이요? 아유, 남의 성을 바꿨네. 죄송해요. 현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58세예요. 아, 주식 경력은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그래요. 네. 우리 현수님은 오늘 10월 10일 딱 이제 10월인데 네.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가을이요. 아, 왜요? 가을 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뭐라 그랬죠? 그냥 옛날부터 좀 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울렁울렁하고 그래요? 가을을 좋아하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게 가을을 좋아하면 가을 최여 계집 여자를 붙이면 이 추녀가 되는데 그래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무슨 가을 빛에는 며느리를 내놓고 봄볕에는 딸을 내놓나? 뭐 그런 그죠. 가을볕 있더라고요? 그게 봄볕 가을볕이 바뀌었나 하여튼 예. 그래서 가을볕이 되게 세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 그죠. 아, 그런 거로 저 알고 있어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을볕에는 며느리를 내놓고, 봄볕에는 뭐 딸을 내놓는다. 그래요, 현수님. 우리 현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시는가요?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 네, 매수권. 40%. 매수권이요? 매수권은 25,000원이요. 네. 한 종목인가요? 아니, 또. 아니, 투자증권. 예. 네. 12,300원에 30%. 예.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예. 저희 방송을 열심히 안 본 티가 나요, 예? 아니, 근데 열심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포트는 열심히 이반장하고 반대인데?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우, 반장님한테 조금, 그런 말씀 드릴 거라 생각하고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네네. 일단 지금 제가 느낌은 와요. 비중과 매수 가격 종목을 보니까 느낌은 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려고 한 거예요, 반장님. 편안하게? 예. 어떤 게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많이 이제 조금 이래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또 막 솟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 중장기 편안한 때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을 계속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많이 워낙 상대하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계속 꾸준하게 다녔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사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얼굴 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예. 편안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어떤 분들이 제일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한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시죠? 예, 예. 예, 그냥 계속 쭉 물려 계신 분들. 왜냐하면 그냥 항상 주식사에서 물려 있는 게 일이었었기 때문에 주식사에서 이렇게 쭉 물려 계신 분들 보면요 얼굴은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불안한지 아세요? 수익 나 계신 분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수익이 나봤다고 나 수익이 났는데 어머 어떡하지 근데 이 수익을 누가 이거 이렇게 좀 수익이 줄면 어떡하지 그걸 내 돈을 훔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막 얼굴 표정이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굉장히 불안해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반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현수님은 만약에 편안하고 싶으시다면 이 주식들이 더 빠져야 돼요. 어머 안 돼. 그건 안 되고요 반장님. 그럼 완전히 편안해지는데. 그래요. 반장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현수님 이제 긴장은 많이 풀리셨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항상 감사하고요. 반장님이 네. 뭐가 된다면 인상도 잘생기시고 막 이게 다 좋지만. 압니다. 그런 말. 아니, 내가 봐도 오늘 모니터에 봐도 내가 아침에 첫 마디 그랬지 늙었다. 시청자들한테 마음을 항상 우리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걸 항상 주시고. 왜 같은 마음인지 아세요? 저도 어차피 모르기 때문이야. 같은 놈. 그래요. 우리 현수님,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들어가서 LG 디스플레이와 NH투자증권의 매수 가격이나 비중을 봤더니 많이 빠졌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하셨다는 게 저도 딱 느껴졌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편안한 사람은요, 물려서 계속 쭉 계신 분이 얼굴이 제일 편안해요. 이런 말 했죠. 예.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 그 말에 우리가 언중유골이라고 말에 뼈가 있다고요. 제가 어우 갑자기 사자성어 같잖아. 나 죄송해요. 나 때로 이렇게 막 유식함을 감출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었어요. 뭐냐면요. 네. 편안함과 우리가 투자라는 거와 매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강유민 대표하고 상승통행하면서 저희가 투자라는 게 편안하다. 투자라는 거는 편안하고 그 편안함은 곧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일깨워드리죠. 그렇지 않나요? 예, 뭐 강유민 대표 상승통행 보면은 막 불안해하는 막 우리 매매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예, 투자를 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셔서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왜냐? 투자가 편안을 주는 거고요. 편안이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였나 하면 투자를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난 편안을 가고 싶어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편안해서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수익이 못 나는 구조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해서 편안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아닌가요? 수익이 나야죠. 근데 투자해서 편안하고 편안해서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 그걸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 요 길로 가시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그러게요. 잘못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작은 그림을 막 이렇게 볼 때는요. 요게 막 팔려가지고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죠. 막 뭐 미로 예를 들어서 미로찾기라고 생각해봐. 미로찾기 할 때 막 미로에 막 요길 막 이렇게 작은 길 찾으려고 보니까 요러고 계속 봐야 되니까 요게만 정신이 팔려 있죠. 그죠? 근데 실은 그 미로가 예를 들어서 토끼 그림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미로가 토끼 그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미로 찾을 때 이게 토끼 그림인지 알고 찾아요? 아니죠. 왜? 그 미로의 길 찾기 막 이러고 보니까 그지 않아요?
큰 그림을 못 봐요. 이게 토끼 그림이었는데 토끼 그림을 못 보고 찾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평안 편한 수익 이렇게 가야 되는데 투자 편안 편한 수익이 아닌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 그림을 못 보고 계신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은 지금 현수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미 현수님의 포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아. 투자합니다. 맞아요. 편안할 거예요. 왜?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게 수익이 잘 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관장님 더 밑으로 내려갈까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밑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전 투자하는 사람이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더 빠지고 안 빠지고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네, 알겠어요. 그 성향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수익이라는 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구조로는 수익이라는 게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아주 쉬워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만 얼마에 2만 5천에 40%에 2만 5천이면 여기에요. 사신 건 여기에요.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빠질 염려를 뭐 크게 하진 않겠죠. 왜? 아니 LG 디스플레이를 뭐 이렇게 쭉 큰 흐름으로 보더라도 주봉으로 2만 5천원이면 이 가격대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으로 볼까요? 아 좋아요. 월봉으로 한번 봐요. 월봉으로 보면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몇 년 때 거의 뭐 조금 더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와봐 오면은 그래도 뭐 만 몇천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 몇천 원까지 가면은 LG 디스플레이의 거의 최저가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안 내려가냐? 아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더 내려가도 어느 정도 더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이거 거의 최바닥에 근처라고는 보여요. 그렇지만 그걸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히나 왜 그러냐? 지금 LG 디스플레이 지금 디스플레이의 수익성들이 좋아지고 있나요? 별로 안 좋다고 맨날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왜 그럴까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저번에 LG 전자를 그 LG 전자가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저번 달인가? 예.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LG전자는 뭐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이제 끝장납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기차, 이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전기차, 이 차 전장 부품에 대한 이쪽에서 답을 못 찾으면은 이제 LG전자는 어렵습니다. 그러고 설명드렸던 건 기억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예, 저희가 저저번 달인가 방송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더라고. 보세요. 저희가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LG전자 때와 비슷하게 LG 디스플레이도 이야기를 할게요. 아주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게요. LG 디스플레이 자꾸 디스플레이에 무슨 뭐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수익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얘기하는데 그건 작은 그림이에요. 현재로.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왜 더 큰 그림을 보자. 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 격차가 준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기술 격차가 우리가 중국하고 뭐 10년이었는데 뭐 5년, 3년, 2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산업에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마찬가지로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중국한테 굉장히 빨리 기술 격차가 따라 먹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LG가 지금 계속 LG전자가 TV를 뭘로 나가겠다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어요. 뭘로? 했다. 예? 지금... OLED. 오, 맞아요. OLED라고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도 막 삼성한테 OLED, 속된 말로 OLED 전쟁 붙은데 삼성이 막 상대 안 해줘도 혼자 막 계속 OLED, OLED 외쳤죠. 계속 LG는 꾸준하게.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지금 OLED TV가 터지지 않으면은 LG 디스플레이가 현실적으로 크게 점프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결국 기존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왜냐 OLED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레포트 같은 데서 글 보면은 이거에 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 그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말해서 이렇게 말해요. 애널리스트들이 유식한 척하고 어렵게 말해서 퀀텀 점프라 그래요. 퀀텀 점프.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 읽어보면서. 퀀텀 점프가 뭐냐면 속된 말로 이거야.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면 엄청난 변화죠.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완전 획기적으로 점프를 완전히 뭐 요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뻥 하고 속된 말로 수준이 틀려지는 거를 이렇게 뻥 뛰는 거를 퀀텀 점프라 그래요.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뭐 약간씩 개발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점프라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바뀌는 걸 퀀텀 점프라고 하듯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에서요. 지금 다른 것들 뭐 UHD, SUHD 이런 것들은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OLED는요. 이 LCD나 LED에서 완전히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먼저 갔다 이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런데 나름대로 다른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쉽게 없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퀀텀 점프로 공간 이동 같이 휙 하고 이동을 해야 돼. LG 디스플레이가. 그게 뭐야? 바로 OLED예요. 그래서 LG 전자가 자꾸 미친 듯이 혼자 OLED 외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퀀텀 점프로 공간 이동하는 거야. 우리 SF 영화 보면 갑자기 뭐 하다가 뭐 하면 뭐 시간 이동, 공간 이동 하면 갑자기 막 공격 당하다가 삥 하고 사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게 공간 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OLED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좋아지려면 이거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모르겠던데 아직 OLED 시장이 제대로 열리질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LG는 계속 열린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뭐 데이터 나오는거나 이런 걸 보면 아직 OLED 시장은 제대로 열리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열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더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투자 측면에서 죄송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별로 매력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되셨어요? 예. 어려우세요? 네. 아니요. 너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식은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편안함 그게 수익 아시겠죠? 근데 편안함 그다음 OLED 아직은 시장 안 열리는데 아직은 퀘스천 그러면은 아직은 투자 타이밍이 아니란 소리예요.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시겠죠? 예. 반장님 한마디만. 저기 어제 뉴스 보니까 TV 보니까는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OLED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LG에서 혼자 외치는 건 소용없어요. LG가 혼자 외친다고 무슨 세계가 LG가 외친다고 OLED 써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자기네 그 사장은 거기서 월급 받고 있는데 그럼 OLED 좋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OLED 나쁩니다 이렇게 외쳐요. 다음날 바로 잘리게? 그러니까 그 오너 그 대표이사가 나와서 말하는 부분 그 부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죄송한데 그렇게까지 저는 그 부분에 높이 평가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네에서 선전하는 거지. 선전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선전이지. 선전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겠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인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2,300원 30%인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 증권주 계속 보지 말자예요, 당분간. 예.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증권 주식이 그럼 요번에 지수 좀 반등하면 또 반등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하고도 험합니다. 아주 줄령이에요. 넘어야 되는 데가.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들어가지 말자. 나와라. 나오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 상담해드렸고요. 내일까지도 뭐 오늘도 사실상 지금 거의 연휴 같으니까 오늘 잘 쉬시고 내일도 잘 쉬시고요. 가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요. 반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알고 계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막 공부도 시켜드리고 막 이러죠. 그죠? 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번 주까지 강의는 안 갑니다. 근데 좀 다음 주까지 쉬어볼까 했는데, 강연회를 왜 안 하시냐고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는 그게 많이 우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쩔 수 없이 예, 이 몸이
깨진 한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 대전을 갑니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영금회관을요. 오후 2시부터 예, 오후 2시부터 예, 가니까요, 여러분들. 예, 잘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2시에 예, 가을을 느끼면서 대전을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어유,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안양에 사는 정혜홍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정. 해홍이에요. 해홍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75이에요. 아, 그래요? 저하고 상담을 옛날에 그 방송에서 하셨나요? 아니, 처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아유, 오랜만입니다. 해가지고 저는, 오, 예, 그랬네. 아, 그러셨구나.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형님? 그래요. 우리 형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성호 하이텍하고 예, 비슷한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성호 하이텍 매수가 얼마예요? 13,000원인가 돼요. 작년에 그 배당받고 나서부터 그냥 안 오르네요. 주식 비중은요? 주식이요? 한 50% 돼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AP 갖고 계셨다 그랬죠?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AP 시스템이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하고 비중. 매수가가 한 11,000원 정도 될 거예요. 비중은요? 그것도 50%예요. 아이고. 이 혹시 주식 몇 년 하셨어요? 주식이요? 한 30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 한번 되게 물렸네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요. 근데 물리셨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30년 동안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과거하고 많이 틀려서 물리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수익률이 많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수익률이 아무 관계가 없나 봐요. 관계가 없다? 네, 왜 수익률이 많이 낮다고 그래서 그걸 매수를 했는데 뭐 한번 저기 요새 자동차주가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 주식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언제쯤 뭐 수익보다도 언제쯤 뭐 이 저기가 본전이라도 올까 해서 한 건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주식에서 제가 우리 정 선생님보다는 제가 기간은 좀 짧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이 주식 기관에서 기관 매니저 생활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증권업계 들어왔으니까 저도 이제 20년이 거의 돼가요. 20년이 돼가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시장을 이제 나름대로 많이 봤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많이 상대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도 엄청 뛰어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뭔지 좀씩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으면서 이제 주식의 흐름도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해 볼 때 주식을 오래 하셨는데 주식이 안 느시거나 실력이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영이라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영. 그러니까 예, 전 이제 제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전 해군을 나왔어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군을 딱 들어가면요 입대해서 이제 진해에서 저희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수영을 하는 훈련 기간이 있어요. 받는 동안. 근데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는 친구들,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다 분류를 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영을 하니까 수영하는 친구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지겨워요. 하루 온종일 거의 물 밖에서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 훈련하고 막 이러고 수영 못하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그냥 물 속에 넣고 가리켜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수영을 어느 수준 이상 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 이게 제외가 되는데 수영을 그냥 조금만 해요. 그런데 아예 못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묶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맨 처음엔 수영을 그냥 이렇게 조금 하는 친구들이 더 빨리 늘 것 같죠? 아니요. 수영을 차라리 전혀 못하는 친구들이 수영이 훨씬 빨리 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수영을 한다는 친구들 보면요. 속된 말로 동네 개울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마구제비 수영 개헤엄하던 친구들 있죠.
그런 그렇죠.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안 버려요. 예를 들면 근데 그 해군 같은 경우에 바다에 빠지면 그렇게 헤엄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헤엄은 안 돼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예. 그런데 자기의 그 동네에서 그 물에 좀 떴던 개헤엄 실력 가지고 그 헤엄을 하다 보니까 죽어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육상으로 올려보내요. 그런데 희한하게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던 친구들은 금방금방 올라와요, 나중에. 그런데 끝까지 수영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수영쯤 조금 동네에서 했는데, 개울에서 했는데 이런 친구들은 못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개인들의 투자 습성하고 똑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뭐냐? 내가 10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러면서도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소리는 굉장히 큰 결함이 있다는 소리예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근데 그 결함을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시지 않고 나 오래 했는데 이거를 훈장같이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세요. 왜 그러냐? 그렇다고 우리 정 선생님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정 선생님 지금 예, 30년 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쯤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요번 하는 건데 지금 수익이 좋아지는데 성호 혜택 같은 게 수익이 좋아지는 것 같고 한데 안 오르더라. 주가가. 그죠? 예, 수익이 좋아지면 올라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주식의 제일 중요한 주식의 상승 요인은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상승 요인은? 방송 안 보셨죠, 별로? 자주 안 보셨죠? 그래요? 제가 주식이 오르는 제일 중요한 상승, 1차 상승 요인은 뭐라 그랬는데 설명드렸는데 성장이라는 열매를 따먹는다 그랬어요. 성장. 성장이라는 키가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나 제약,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는 왜 그랬어요? 그게 실적이 나와요? 아니요? 성장이 좋았어요? 성장성이죠. 제가 저번 주에 대표적인 종목 아주 여러분들이 화장품이 이거부터 시작됐잖아요. 화장품 관련들이 뷰티 관련이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예요? 이 회사였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번 주에도 삼성 LNS 얘부터 시작했어요. 뷰티의 시작이 이번 시장에. 근데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회사 실적 좋았을까요? 한번 이 회사 한번 실적 한번 볼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사 실적 보면요. 이 회사 실적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뭐 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예,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상승을 말해주지 못해요. 이런 이 상승을. 그리고 오히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지금 올해 1사분기, 2사분기 들어와서 실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보세요. 보이세요? 영업이익 같은 거 보이세요? 예. 올해 1사분기, 2사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그러면은 올해 수익은 지금 계속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수익이 더 늘고 잘 나고 있는데도 어때요? 빠지죠. 주식이라는 게 첫 상승은요. 성장이라는 걸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이 뭐야? 실적이 확인이 돼야지 2차 상승이 이루어져요. 확실하게. 근데 성장이라는 게 더 먼저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보자. 왜냐하면 성장이 가능한 거에서 실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성장을 못할 거에서 실적을 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근데 자동차는 지금 좀 전에 말했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요즘 자동차가 뭐 성장이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뭐예요? 저기에 위배되어 위배가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답 나왔나요, 형님? 예, 예. 가장 중요한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1차 요건에 위배가 돼요. 실적 좋은 거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 강대표가 계속 외치는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실적이 좋은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고. 성장이 될 수 없는 업종,
성장이 될수록 별로 없는 비전이 없는 업종에서 실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장이 별로 안 되는 업종에서 실적을 찾고 있어. 어, 이거 실적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성장이 되는 업종 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화혜택이 안 된 요인은 바로 그겁니다. 왜? 현대기아차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뼈다귀 무게는 할 겁니다. 뼈다귀 무게는 할 겁니다. 그랬죠. 뼈다귀 무게 현대차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반등할 겁니다. 무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뼈다귀 무게는 얘 채웁니다. 반등했죠. 근데 이제부터 더 봐야 되는데, 폭스바겐 사태니 뭐 이런 게 지금 도움이 됐는데, 요번 주에 발표 났었죠. 1번이 TPP에 하는 바람에, 그죠? 예, 지금 그걸로 자동차주가 지금 다시 고전을 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다 끝날지는 몰라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적어도 바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상승하기는. 왜? 자동차가 그렇게 이제 아주 획기적으로, 물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매출이 늘고 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아주 이 큰 몸집이 좋아지기에는 아직 많은 더 어떤 재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움직이진 못할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성장이라는 걸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화혜택도 자동차 부분, 특히 현대차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회사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어떤 큰 모멘텀을 뽑지 못하면, 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걸로 할 수 있겠다. 뭐야?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퀀텀 점프할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현대차.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퀀텀 점프할 만큼.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에 퀀텀 점프할 만큼의 뭔가가 있을까?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없다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이 차분하게 그냥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역할은 해주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보려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외국인 기관 들어왔다고 해서 뭐 굉장히 의미를 좀 두신 것 같았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뭐 다시 살살 물량 줄이고 있고, 기관만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거는, 얘네들은 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든지 기다려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뭐 몇십 개 종목을 살 수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노릴 만한 업종은 지금 아니다. 이쪽 관련들은.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성화혜택 같은 경우에 글쎄요. 뭐 계속 나는 배당을 노리겠다.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성화혜택 같은 경우에 한 3,000원 매수가인데요. 글쎄요. 저는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저는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배당, 글쎄요. 배당 얼마나 받을까요? 배당 때문에 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가지고. 그때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라면 성화혜택 안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도 네. 7천, 예, 11,000원에 이건데요. A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면 좀 고생할 거예요. 얘네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씩 비전은 보이려고 하는데, 전 죄송한 얘기지만, 저 솔직히 말해서 AP 시스템 저는 저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제가 이 회사 IR 할 때도 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 마인드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주식이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굳이 사고 싶은 회사는 아니에요. 뭐 IR도 보고 했지만, 뭐 업황이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차라리 저는 다른 거를 공격하겠어요. 얘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방송에서 굳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다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 종목이에요. 제 스스로한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좀씩 반등이야 나오겠죠. 이제 반등 나오고 하고.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좀 반등하면은 저는 그냥 뭐 8,500원, 9,000원 사이만 오더라도 나중에 전 이거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비중을 한 절반 줄여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30%까지는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 관련된 걸로는 차라리 다른 업종 그 업종 내에서 다른 거를 좀 공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오늘부터 날씨 되게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회원님 30년 주식하셨는데 40년 됐을 때는 돈 꼭 많이 벌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래요. 전현석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화 처리발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도 되겠어요. 예, 오늘도 전화 연결이 잘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전화가 일부에 거의 뭐 한두 통 정도밖에 안 걸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반장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 되겠다. 그래요. 예. 일부에 한두 통밖에 전화 안 걸렸으면 온 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막 전화 주셔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많이 주세요. 예. 그래요.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천안에 살고 있는 장길수라고 합니다. 장길수. 장길수요? 예, 예. 예, 길수님.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5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약 15년. 15년? 어우, 오늘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길수님. 그리고 천안 분이 두 분이나 되셨어. 오, 그래요? 그래요. 우리 길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에이블 CNC. 매수가 28,600원. 비중 30%. 또요? JW 홀딩스. 예. 9,500원 30%. 예. 예, 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뭐 저번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에 시간표를 안 두고 간다 했는데, 예. 저는 이게 연말까지만 보고 이거 뭐 팔지 말지를 고민할 생각이거든요. 어떤 거를? 두 종목 다요. 두 종목 다? 예, 예. 어떤 매력들이 있었어요? JW 홀딩스는 뭐 중의약 같은 그 신약 개발 쪽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이블 CNC는 화장품 사업이 좀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연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콧바람이 세세요. 마음에 들어. 그래요. 9,500원 30%. 근데 예예. 전술적인 면에서 저는 제가 바이오 제약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바이오하고 제약에 있어서 물론 제약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투자해서 전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아, 예. 여러 말씀드렸지만 JW홀딩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죠? 그 성장이라는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1위 하던 이제 뭐 동아제약이 분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녹십자나 뭐 이런 데들이 막 2위 싸움 막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동아제약 유한양이 1조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그 1조를 액면 그대로 보긴 좀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1조 회사가 사실상 동아제약이 분리가 안 됐으면 이제 1조를 넘었을 거예요. 이제 제약주 업계에서 하는 회사의 매출이 1년에 이제 1조를 넘어 쓴 거거든요. 사실상 예. 이제 그러면 제약주가 물론 성장은 할 수는 있겠고 뭐 그런 어떤 배경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 좀 작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JW동에서 제약주들이 요번에 그런 어떤 그 성장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어떤 힘을 많이 써먹었어. 우리가 잠재력이라 그러죠. 잠재적인 예. 우리가 흔히 포텐셜이라 그러는데 어떤 그런 포텐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텐셜적인 부분 때문에 제약주가 언젠가 한번 올랄 거예요. 오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우 왜 그 노령화 되는데 안 됩니까? 됩니다. 고령화에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포텐셜을 계속 잠재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제약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 상반기에 그 포텐셜을 다 뽑아 먹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여기 가격에서 전 제약주 솔직히 웬만한 제약주들 자신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뭐 엄청 많이 다시 지금부터 막 연말 내년 초까지 가면 이반장 뭐 개망신 당하겠죠. 아유 뭐 전 당해도 상관없어요. 뭐 전 인간인데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신이 없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다는 방송을 하는 거 저는 그게 제 양심에 더 찔려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포텐셜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제약주를 좋게 봤는데 그 제약주의 포텐셜적인 부분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상승을 시키려면 또 한 번의 아까도 그랬지만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죠. 성장이라는 열매가 또 한 번 크게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1등 하는 데가 동아제약인데 동아제약 분리를 했지만 다시 동아제약을 이렇게 분리를 안 한 걸로 쳐면 동아제약은 확실히 1조를 넘은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1등하는 업체가 매출 이제 1조를 확실하게 넘은 그 정도라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 열쇠가 있겠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0km 예. 차가 200km까지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럼 얘는 200km이기 때문에 200km까지는 뽑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얘가 100km라는 힘을 숨기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예, 예. 근데 200km를 이제 왔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튜닝을 하고 뭐라고 해서 300km를 낼 수 있는 차로 만든 다음에 300km를 밟으라 그래야지 200km로 밟았다 그래서 야, 이제 이대로만 가면 300km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차가 스톱파에서 들어가서 튜닝을 한 다음에 3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로 개조한 다음에 밟으라 그래야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전 지금 제약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30%라고 그러셨나요? 일단은 예.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아, 예. 예, 일단은 나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보자. 예, 왜냐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 예. 저는 좀 불안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텐셜적인 부분이 써 나왔기 때문에 표출이 됐기 때문에 좀 자신이 예.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예. 그리고 ABLCNC인데, ABLCNC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화장품 주식에 ABLCNC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ABLCNC 사시는 분들 제가 왜 사는지 안다고, 다른 화장품 주식 갔는데 얘는 안 가니까 싸다는 것 때문에 갔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얘 계속 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그 방송을 못 봐가지고. 우리 방송 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야. 제가 ABLCNC 사신 분들 왜 사는지 압니다. 다른 화장품 줄 거는데 이거 안 가니까 가겠지 하고 사는 거 맞죠? 그러고 사셨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아요. ABLCNC는 좀 그 다른 데들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화장품 주식 중에. 그래서 예, 예. ABLCNC 단순하게 그렇게 봐가지고 다른 주식들 갔으니까 내 주식 이거 화장품 주니까 한번 뽑을 거야 라고 해서 들어놓고 가서 지금 잠자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예, 투자라는 걸로 예, 근데 투자라는 건 성장에 대한 게 확실하게 보일 때예요. 근데 ABLCNC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제 눈이 좀 짧을진 몰라도 제 눈에는 성장이라는 열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ABLCNC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눈에 성장이라는 열쇠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빠져있다는 것 때문에 좋게 말한다? 화장품이 가니까 좋게 말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ABLCNC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장품 주식으로 같이 비교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놓고 얘도 가겠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떠들어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못 가잖아요. 뭐 그러다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굳이 매력 아직도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굳이 투자라는 예. 측면으로 이거를 갖다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것도 정리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예.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좋은 예.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날씨 주말에 특히 추워진대요. 물론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약간은 회복은 하지만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올 연말 투자까지 멋있게 하시기 바라요. 예? 아, 그냥 화끈하게 끊으셨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다음 주는 갑니다. 다음 주는 예, 이반장 강연에 갑니다. 예,
예, 더 쉬었다가 아주 그냥 예,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대전광역시 예, 둔산동에 있는요 상황연금회 관을요 오후 2시부터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가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들으실 분들 들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어려운 강의 저도 제가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쉬운 것들 얘기 드릴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어우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네요. 예, 계속 주시네요. 아까 한두 통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 세네 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도 계속 많이 주시고요. 문의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에리트 베이직입니다. 에이트 베리직 15% 3,900원이에요. 15% 3,900원 딱 여기 매수가 근처인데요. 에리트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가격은 3,4천원대 사이에서 요번에 좀 올라와서 그나마 거래가 좀 늘어서 이런데 이거 워낙 거래 자체가 그렇게 뭐 주식이 비싸지도 않고 많이 늘지도 않는 주식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모습까지는 괜찮아요. 예, 왜냐면 올라가고 나서 지금 다시 꿈틀하고 있는 3개월 이내에 꿈틀하고 있는 모습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 3,500원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을 깨면 안 돼요. 이 라인 위에서는 돌려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500원을 깨면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실리콘웍스. 실리콘웍스 20% 37,000원인데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올 작년 12월부터 쭉 올라와서 올 4월까지 올라왔죠. 4월, 5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5월까지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5개월 올랐고 5개월 횡보예요. 그죠? 5개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5개월 올랐고 지금 5개월 횡보하면서 내리고 있어요. 약간씩. 이제 여기서는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에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얘는. 근데 만약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도 옆으로 긴다. 그럼 얘는 몇 개월 계속 더 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년 초, 내년 한 3, 4월 돼야지 방향을 또 한번 보이는 시점에 도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다음 달이나 뭐 이제 11월이나 12월 돼서 만약에 상승을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상승 방향으로 가요. 당분간. 근데 하락을 보여주면 걔는 하락 방향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다음 달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방향이 어디로 잡히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35% 26만원. 자동차 주식들 인데요. 요번에 좀 올라오면 많이 물려 계셨던 걸 거예요. 그죠? 예, 좀 올라오면 계속 비중 줄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으로 투자해서 수익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5%나 이 가격에 묶여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결코 현명한 짓은 아닙니다. 예, 결코 현명한 짓은 아니니까요. 요거는 그냥 좀 올라오면 계속 비중 줄여서 나가셔서 정 갖고 가고 싶다. 그래도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외에 이거 실적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딱 한 10%, 10에서 15%. 그리고 35%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두산 20%, 12만 8천원, 13만원, 13만원 매수가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에서 지금 많이 밀려서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두산의 그룹주들이 아직은 관심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두산이 브로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두산 그룹주들의 흐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아직도 관심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런데 지주사 두산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지주사는 더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보초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여기서, 예, 여기서 좀이라도 올라오면 그냥 요거는 현금화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네, 윌비스입니다. 윌비스 이번 주에 한번 예, 뽑았다가 그랬죠. 2,300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예,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관심 갖고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은데 근데 저는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1,95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예, 1,950원. 왜냐면 종가 기준으로 예, 이거는 솔직히 뭐 개인들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흐름을 어떻게 갈지 저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종가로 1950원 깨지면은 이건 일단 수급 빠져 나왔다고 봐야 돼. 물론 뭐 다시 흔들었다 요즘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폭을 용인해 버리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매력 없는 회사를 수급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회사를 너무 큰 폭을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주식하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950원 손절가 예, 종가 기준으로 다음 종. 네,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 자리 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이었죠. 전체 화면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신규 상장에서 일단은 좋은 패턴으로 갔죠. 바뀌었죠. 예, 쭉 좋은 패턴으로 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가야 되는 구간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신규 상장했던 가격 근처 어때요? 깨고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어때요? 여기 워낙은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얘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 못 받고 떨어지고 나서 어때요? 이제 신규 상장했던 가격 근처가 이제 저항이 되고 있죠. 얘 지금 다시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 주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요번에 성공하면 어느 정도 이제 차분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근처 어디서 다시 맞고 뭐 27만 원 여기 뭐 요 라인 깬다. 그럼 얘는 다시 또 고전 구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조모.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워낙 나노스 회사가 한번 쭉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버렸죠. 글쎄요. 나노스 뭐 기술력은 항상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11,000원. 저는 솔직히 이런 주식 안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글쎄요. 너무 회사의 어떤 뭐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 이 회사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9,000원이나 예, 10,000원 사이까지만 반등해줘도 그냥 매도하고 예,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요번에 실적이 괜찮을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리 예 8월 말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선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기 아직은 저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예. 뭐 삼성전자 요번에 깜짝 실적 발표라고 하지만 글쎄요.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면 깜짝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깜짝 실적으로는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깜짝 실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그것 때문에 삼성전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어야 된다.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켜보시는데요. 저는 비중을 글쎄요. 저라면 좀 줄일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저라면 좀 줄일 것 같아요. 그게 저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종목. 예, 요거까지 빨리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GS 리테일.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워낙 그 리테일 산업 그 편의점들이 빵빵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주식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있죠. 5만 원. 5만 원 깨지면 일단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 세울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올라온 것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물론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괜찮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다가 2부 편안히 쉴 것도 없다. 5분인데 뭐 그죠? 예, 9시부터 정확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